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도 방송에도 강의에도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너무나 바쁜 우리의 스타 염탄소년단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년 반인데 네? 혼자잖아. 소년 반. 아, 염탄 소년. 근데 그럼 너무 염탄 같아갖고. 네, 우리 정말 바쁘십니다. 증시 염탐꾼. 네, 우리가 사실 뭐 처음에 염탐정 네. 염탐정 염탐정 염탐꾼 꾼이라니까 안 좋아가지고. 네,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50 지금 이제 7분이니까요. 뭐 간략하게 뭐 일정 정도 하고 네, 장 보러 갈까요? 네. 오늘 뭐 방금 삼성전자 확정 실적은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 나왔어요? 네, 9.3조 원 정도. 그때 이제 잠정 실적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 뭐 IR 자료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보면은 일단 이제 그 하반기 그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수요 견조할 걸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나오면 좀 주가 부진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좀 전반적인 톤은 좀 굉장히 좀 낙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계속 Q&A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좀 장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1분기 GDP가 오늘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신작 게임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이 오늘 출시가 되니까 컴투스 주주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00년 전쟁이 제목이에요? 네. 게임 이름이에요? 게임 이름이. 원래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이 있어요. 서먼. 네. 서먼이라고 있잖아. Anybody, someone. 아, somebody. 네. Somebody. 네. Someone was war. 네. 전쟁. Someone was war. 네. Someone이 그 이게 소환하는 약간. 아, 그거예요? 소환하다. 네. 아. 아니 뭐 잘 알지 못한 아니 그런 거 아니었어? 거기 영어로 보면은 SUMMON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 서머니 그 서머니 아니네. 거기 몬스터를 저 예전에 해봤거든요. 한 6년 전에 나왔을 때. 그런 게임을 해봤어요? 네, 예전에 했습니다. 아, 나는 게임주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게임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사실. 서머너즈워가? 네. 근데 이걸 이제 IP로 해가지고 새로 또 게임을 한 5년인가 6년 만에 나온 거죠. 아, 서머너즈워의 새로운 버전 같은 거예요? 네, 새로운 버전. 캐릭터 같은 건 좀 많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신작 게임은 나와봐야 결과를 아는 거니까. 네.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매출 순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00년 전쟁.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오늘 뭐 요정도 나온 뉴스는 없고 뭐 디즈니 플러스 5월 5일 어린이날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딜을 이어서 한국에 어린이날 어린이날 기사가 하나 뜨긴 떴어요. 5월에 아마 출시할 것 같긴 한데 어린이날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건 뭐 국내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 뭐 콘텐츠 업체한테는 좋겠죠 사실. 네네.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증시는 3,194포인트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아니 안 오셨잖아요, 부장님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어제. 아 휴가는 무슨 휴가를 그렇게.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잘 끝나고 가세요. 잘했습니다. 네. 일단 증시는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는데 한 1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 일단은 뭐 소폭 회복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깨지긴 깨졌는데 일단 출발은 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뭐 LG화학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오늘 일단 갭상승한 2.8% 정도 한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직 LG화학이 2.7%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이제 한미약품, 뭐 금호석유 일부 기업도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이제 1.5% 뭐 증권가 평가는 실적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5% 정도 반등했고 게임주 넷마블도 1.8% 또 요새 오늘 그 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 증치세 부가가치세 그 환급해 주는 거를 그 폐지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철강주들 상당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1% 정도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사실 잘했는데도 이게 상반기가 좀 피크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상반기 좋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좀 빠져버리는 모습이고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어제 깜짝 또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자동차 섹터는 오늘 좀 빠지는데 포드가 2분기 생산이 좀 반토막 날 거라고 전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110만 대 정도 생산 차질. 그래서 네네. 3조 원이나 까먹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네.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요즘에 그 대우건설도 굉장히 좀 주가 흐름 좋은데 요새 건설주들이 되게 좀 좋은 게 국내도 좋은데 중동에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대우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대형 건설사들 주가 흐름 좋고 그다음에 코스맥스가 최근에 유상증자 우려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낙폭가대로 인해서 오늘은 조금 일부 상승을 하면서 한 2% 정도 네. 반등을 좀 일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여전히 좋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GS건설은 실적이 좀 추정치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코스피의 좀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 쪽이 요새 뭐 너무나 안 좋았는데 오늘 일부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급 실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진단키트 회사죠. 엑세스바이오가 오늘도 한 3.5% 오르고 있고, 컴투스가 이제 오늘 신작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한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뭐 기대감 높았던 아프리카 TV도 좀 일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특정한 어떤 섹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좀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뭐 ST팜이나 아니면 재택근무 수혜주 알서포트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어제 뭐 사실 종근당 그룹주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사실 어제 예. 날아갔다는 게 위로 날아갔다고요? 네 예, 위로 완전히 아, 많이 빠졌었는데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 가고 막 좀 위로 빠지는데 러시아 백신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역시 좀 단기로만 그냥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원스 같은 이제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좀 빠지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특징은 없고 일부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계속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코스피는 3,200 아직은 밑에 있습니다. 3,195포인트 0.45% 코스닥이 1,003포인트 다시 회복이 됐는데 0.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마감 시황 그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박상현 차장님이시죠? 어제 네, 네. 박상현 차장. 그러니까 뭐 그분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은 장중에 여러 막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뭐 FMC 때문에 빠졌다, 뭐 국내도 때문에 빠졌다, 뭐 그 별 얘기가 많이 돌던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만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네, 원 달러 환율도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로 인해서 빠진 거면 일본도 급락을 해야 되고요. 뭔가 원화가 급등,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는데도 환율이 변동이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저는 왠지 좀 코스닥이 8주째 올랐거든요, 그동안. 소리소문 없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익매물 쏟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반도체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가 대장주거든요, 사실 코스닥이 최근에. 근데 그쪽에서 일단 어제 하이닉스가 실적 나왔는데도 빠져버리니까 네. 아 이거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도주가 무너지니까 코스닥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라면 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래서 항상 장이 하락할 때는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에서 크게 문제 없으면 좀 일회성 하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는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756억 정도 팔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865억 사고 있고 기관은 조금 팔고 있는데
어제 뭐 일각에선 뭐 SK IT 청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분들 계셨는데 근데 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주식 뭐 조단이 샀기 때문에. 근데 청약 때문에면은 이유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그죠. 그걸 팔려면 그저께 빠졌어야지. 그러니까 미리 팔았어야 되는데 그저께 팔면은 어제 청약을 할거나 어제 팔면은 아니 그저 아니지 어제 그저께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최소한 그저께 팔았어야 해야죠.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어쨌든 어제 개인들은 또 엄청나게 샀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꼭 SK IT 때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냥 겹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개인들은 다시 매도로 좀 돌아섰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역시 그 철강주들이 호재가 좀 나와서 중국에서 뭐 포스코 강판, 세아제강,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고 2차전지는 역시 LG화학이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고 뭐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뭐 제목 보니까 100조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보고서는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오늘 많이 오르네요. 4% 네. 이상 오릅니다. 그러니까 약종이 다 좋으니까 너무 배터리, 좋게 배터리 화학 그러니까 아. 이게 2차 그러니까 LG화학을 딱 보면은 두 가지잖아요. 화학하고 네. 2차 전지 이쪽인데 화학은 이익을 담당하고 2차 전지는 PER을 담당하거든요. 멀티플을. 아. 근데 둘 다 잘 나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실. 예.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20년 만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그 점수를 좀 높게 주는 것 같습니다.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흑자 전환도. 예? 네. 네? 맞습니다. 짜질짜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훅 해 버리더만. 예. 네. 그래서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다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이제 좀 약간 소멸돼 버리는 아이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뭐 다들 뭐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지금 당장 다 팔아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아 우리는 그런 스탠스는 아니었어요. 네. 우리 저 염승환 부장도 그랬지만 네. 우리가 누굽니까 그 한병화 위원을 맞아요 두 번 네. 모셔다가 그런 게 아닌데요. 네. 근데 그 얘기죠. 언론 기사로는 되게 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일단 다행히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농산물 가격 올라서 사료주도 오늘 좀 좋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오른데 사료 왜 좋아요? 예? 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가 원료를 이제 전가시켜 버릴 수가 아, 가장 전가 빨리 한다. 전가시킬 수 있는 업체가 사료 아, 업체예요. 사료예요? 음식료 업체는 좀 늦게 전가시키고 사료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고. 오늘 편의점 기업들도 오늘 좀 괜찮고요. BGF 리테일 또 롯데지주가 좀 오랜만에 올랐고요.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역시 그 자동차 좀 빠지고 코로나19 치료제 기업들 백신 관련주는 오늘 대부분 다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프로 왜 LG전자 LG화학 저 좋다는 얘기하는데 한숨을 쉬겠으냐고 지금 설마 왜? 거기 에? 아니 뭐 최근 이슈는 아니에요. 최근 이슈는 아니고. 아니 웬 그렇게 한숨을 저 젊은 사람이. 어, 한때 또 만났던 분 아니겠습니까? 누구? LG화학. 아 그랬어? 네, 한때 만났다가 그때 이제 분할 이슈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자기가 찾지. 또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또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찢어졌구나. 가볍게 손절했는데. 고게 한 70만 원대 아니었나? 분할 나와서 아마 60만 원까지 60만 원대 네, 60만 원까지 빠졌다가 네. 그리고 100만 원 갔죠.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갔어요. 엘화 잘 지내지? 그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네. 다음에 또 보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저 네, 오늘 좀 준비한 자료 리포트 좀 볼까요? 네. 네 일단 이제 KB금융의 이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요건 데이터를 정리해 주신 건데 네. 그 이제 3월달 스마트폰 출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2460만 대로 일단 32% 성장을 했고 점유율은 일단 1등입니다 20.6%. 애플이 2000만 대 그래서 97%나 성장했고요. 시장 점유율이 16.7%. 그 다음에 중국 3사조 OVX, 오포, 비보, 샤오미가 4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시장 점유율이 네. 33.7% 기록을 했고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선전한 이유는 화웨이가 추락을 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일단 스마트폰 점유율 샤오미, 오포, 비보 순서로 3, 4, 5위를 일단 네.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플도 상당히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상대적으로 중국 회사 중에서
고가폰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고가폰 수요가 다 애플 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애플은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 발발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도 75%나 이번에 더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정말 엄청난 지금 어제 애플 네. 실적 발표 좋은 게 다 저런 거구만. 네. 네? 중국에서 매출이 저런 거야. 네. 너무 아.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LG전자가 사업 철수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삼성전자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왜냐하면 애플이 그러니까 LG전자의 판매의 절반이 북미 쪽이래요. 원래 그동안 판매했던 거의 절반이. 근데 거기서 삼성과 거의 경쟁이 심한데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와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가요? 예, LG전자의 스마트폰이. 북미에서 LG전자가 팔리긴 팔렸나 보지. 북미? 점유율이 꽤 높아요. 북미라는 게 예, 미국이지. 미국, 캐나다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즈맨들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야. 스스로 집 얻겠나? 네? 그지? 그렇겠죠. 그게 파는 게 유리하니까 그걸 팔았겠지. 예. 그죠? 대단합니다, 북미의 셀즈맨들. 예. 아니, 돌려보세요 LG가 이렇게 말인 거. 북미에서는 꽤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네? 점유율이 이렇게 낮진 않았어요. 북미 쪽에서. LG께 한 3위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평생 있거든요. LG 폰, LG 스마트폰 네. 옛날 피처폰 말고 네. 몇 번 써봤어요? 한 번. 나도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썼는데 쓸 때는 괜찮았거든.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 그래요?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아 저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그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사업 철수하셨으니까 하는 말 얘기했대. 네. 철수했으니까.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 전화랑 문자랑 인터넷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세 개가 다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아니. 하도 답답해갖고 왠지 그 전화해서 막 따지려고 그러다가 전화가 안 돼갖고 서비스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전화기가 전화랑 문자랑 인터넷은 돼야지 나머지 기능은 내가 뭐 잘 안 돼도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네네. 그랬더니 아 머리를 계속 긁으시다가 그래갖고 아 됐다고 됐다. 이제 LG랑은 그때부터 완전 이별이었어요. 저는. 아 나는 아직도 그 우리 동네 그 스마트폰 가게 그 점원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들어가서 LG 폰 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던 그. 아 LG 폰을 달라고. 아, 난 그냥 결심했어. LG 폰 한번 써본다고 딱. 아 어? 그랬거든. 그 흐뭇한 그 표정 있잖아. 해냈어. 아이고 그 LG 폰 판매하면 장 그. 장려금 더 주나 봐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주겠지. 네. 우리 후구 그래서. 후구 오셨어요. 이렇게. 아니 뭐 철수하셨으니까. 네, 철수했으니까 한 아. 얘기입니다. 네, 네. 그날 저기 회식 하셨다면서요, 그 대리점. 소고기 회식. 아이고 오늘 우리 LG 폰 받았습니다. 네. 옛날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어쨌든 이제 정리는 된 상황, 이제 정리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반사 이익은 일단. 뭐 규모로는 이제 이분께서는 연간 1200만 대 정도는 삼성전자 좀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출하량은 일단 10% 정도 반등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관련 섹터 뭐 좋게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제 일본 공작기계 해외 수주가 102%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일본 공작기계 해외 신규 수주가 좀 빠르게 터닝하고 있고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작기계라는 거 경기를 반영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3월 수주 규모가 이제 무역 분쟁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 전 부분에 1분기 수요가 지금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정밀 기계 부분이 3월 대비해서 뭐 106%나 지금 증가한 상태고 이게 일본 공작 기계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제조업체 시설 투자 그 사이클의 선행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위축을 보이다가 3월에 이제 100% 넘어가면서 좀 의미 있는 반전이 일어났고 특히 제일 좀 눈에 띄는 게 유로존이에요. 유럽이 지금 되게 안 좋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 3월 신규 발주 증가율이 이탈리아가 무려 450%나 증가를 했고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순으로 그래요. 대부분 한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공작기계 업계에도 좀 호재가 아니냐. 네. 공작기계 업체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하나금융투자에 예전에도 한번 나오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이재만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저도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럽, 있습니다. 유럽도 좀 사보자. 유럽 주식시장 사실 아무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식시장 배분 관점에서 보면 유럽도 이제 좀 비중을 확대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영국이나 이런 쪽은 지금 접종률이 훨씬 높고 백신이 그리고 유럽도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GDP 대비해서 ECB의 자산 규모가 66%로 미국 연준이 35%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높고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 규모도 53%로 미국이 4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푼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그래서 유동성도 좀 훨씬 좋은 상황이고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 부도 리스크도 미국만큼 빠르게 하락하는 중이고 유럽의 주택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아까 이제 그 공작기계 뭐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지금 그 기업들의 투자 개선 기대도 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친환경 투자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가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유럽 쪽. 근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금융, 에너지, 산업재가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왜 조선주가 요새 강한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네. 보통 유럽이 좋으면 조선주가 우리 좋거든요. 그렇죠. 보통. 교역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거랑 좀 맞물려서 최근 조선주 강세가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이건 김대준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건데 노 셀인 메이. 그러니까 5월에 보통 주식 팔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팔지 말자. 이런 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5월달 밴드를 3100을 바닥으로 3340을 고점으로 제시를 했고요. 12개월 이제 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PER을 13배에서 14배 수준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3200 앞두고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뭐 공매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어서 좀 지수 상승이 좀 저해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 이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 기업 실적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셨고 업종은 경기 민감주를 사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 가격은 좀 부담은 되지만 실적이 좋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IT도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나오겠지만 공급이 워낙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반도체 부품 장비 네. 이런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네. 요새 인도가 하루 확진자가 뭐 35만 명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닌 상황인데 인도는 어쨌든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고 우리하고도 상당히 없죠. 네, 거의 없는 거의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네. 네. 그리고 백신 생산 여력이 워낙 많은 국가니까 아마 인도 이슈가 뭐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은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사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IT, 중소형주 이런 쪽을 좀 보자는 네. 의견이고 반면에 근데 금융주는 좀 비중을 낮춰보자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리가 네. 좀 오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일부 좀 낮춰보자. 그런 좀 전략은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NH투자증권의 이제 변종만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철강주 오르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철강제 수입 관세를 높여버리고 수출재에 대한 이제 부여하던 증치세 방금 이거 증치세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를 수출을 하면 보통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그 업체에 그냥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 돌려주는 10만 원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할 유인이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업체들이 감산을 할 수가 있어요. 철강 수출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치세 환급 폐지를 결국 146종이다라는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네요. 네, 수출이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수입 관세는 오히려 그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철강을 수출할 때 수입 관세가 붙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니네가 저기 CO2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네. 우리한테 갖고 와 이런 거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철강 생산 줄일 테니까 다른 나라 거 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한테 너무 좋은 그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면서 철강 업종에 좋게 작용하는데 근데 이런 뉴스들은 이미 그 몇 주 전부터 노출이 됐던 재료거든요. 사실 네네, 이런 게 나올 네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인식할지 아니면 더 강력한 모멘텀이 될지는 한 하루 이틀 더 보시면서 네. 판단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 그 LG폰 잘 쓰고 있다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약간 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그 저는 그 전에 나는 2000 그게
2000만 10년쯤 되죠. 10년쯤. 예, 네, 그렇죠. 아, 네, G 저, 뭐지 그 모델. G1, G2 뭐 이렇게 G 시리즈. 네, G 시리즈가 네.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옴. 나는 솔직히 뭐 네. 성능에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저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옴니아 쓰다가. 아 옴니아는. 옴니아는 뭐가 문제였냐? 옴니아는 화면이 안 켜졌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인데 화면이 안 켜지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버튼이 나는 잘 썼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LG 폰으로 반 바꾼 이유가 그 다음에 그 청카바가 나왔어요. 청카바요? 청바지 그 아 뒷면이 청카바로 된 거 뒷면 청바지 아, 그 네. 가죽인가? 네 맞아요. 네. 네. 그때 내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 요건 혁신은 아닌 것 같다. 그지? 네.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그래, 안 쓰셨고 연을 전, 끊었죠. 저는 이제 삼성을 쓰다가 그때 삼성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솔직히. 뭘? 아니 삼성. 아 진짜 옴니아는 너무 안 좋았어요. 옴니아가 옴니아는 그게,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니, 버튼이 없는데 화면이 안 켜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하다가 여기저기 다 퍼파라치 같다. 전투로 수습하려다가 당신 말이야. 아 이건 나 어? 얘기해야 됩니다. 아 그건 진짜 맞아요. 아, 옴니아는 네, 진짜 맞아요. 이상했어요. 아니, 수습하다가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LG도 넘어간 겁니다. 아, 넘어갈 때도 네, 이제 네. 저는 돈이 그때 없었으니 제일 이제 싼 걸로 갔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G 시리즈는 잘 나왔고, 그렇죠. 저 거는 조금 이제 저가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뭐 또 이게 운빨이 있어요. 기계 맞아요. 네. 네. 기계 뽑기 잘못되면 뭐 아니, 그런 문제가 좀 그게 있어서. 아니라 네. 자기가 그때 아까 LG 화학 할 때 한숨 팍 쉬었잖아. 네. 어? 그래서 자기 물어보니까 굿바이 L 화 그랬잖아. 네. 그때 3% 정도 오르고 있었거든. 엘화가 지금 5.몇 퍼센트. 아니 엘화 투자자들이 아... 마음 편안하신가봐. 네, 그러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국바이 정프로 국바이설 딱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실제로 얘기할 때가 3% 오르고 있었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5%대 오르는데. 해도 너무들 하신다 진짜. 그래 뭐 여러분 돈 엘화 보신... 엘화 주주님들 개타셨네. 엘화 다시 한번 대박이다. 내가 보고 있었거든. 다시 한번 엘화 엘화. 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분 저 때 돈 많이 버셨잖아요. 이제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염승현 부장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네, 다 나왔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9시 또 20분이 지났네요.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은 내일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염승환 하겠습니다. 염승환 부장 휴가 예고제를 좀 하세요. 아, 예고제. 휴가는 장이 안 쓸 때. 아 그건 당연히 휴가구나. 장이 안 쓸 때. 자, 하여튼 저 장 없는 날만 좀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